우리 그룹 사업 8월 호가 고객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코오롱이라는 테마로 발행됐습니다. 고객으로부터 시작되는 코오롱의 열정을 소개하고 휴가철 정보인 덕평 자연휴게소 맛집, 휴가지 패션, 응급상황 대처법과 2016 리우올림픽 시즌 마케팅 등 알찬 소식들을 담았는데요. 특히 이 팀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코너에서는 새 단장을 마치고 환골 탈퇴한 네이처브릿지 평창 자연휴게소가 소개되었습니다. 작년 12월 평창 자연휴게소 운영권을 인수한 네이처브릿지는 3개월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숲속의 아늑한 카페 같은 공간으로 변화해 고객 앞에 늘 새로운 모습, 새로운 감동을 전하고 있는데요.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긍정적 마인드와 도전정신, 고객 감동을 성공 키워드로 꼽으며 덕평 자연휴게소의 성공 DNA를 공유하여 3년 내 100억 원 매출의 휴게소로 성장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. 평창 자연휴게소는 추억과 감성을 자극하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통해 여행길에 꼭 들러야 하는 카페 같은 휴식 공간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 또한 2018년 동계올림픽을 맞아 또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